네, 486페이지. 고자장구하 범16장이라. 1장 하겠습니다. 이민이 유문 옥녀자왈 예여식이 숙중고 왈 예종이니라. 이민이 임나라 사람이, 이민 나라 이름이죠. 임나라 사람이 유는 없이 있는 경우도 많죠. 이거는 해석 안 해도 되고, 뭐. 임나라 사람이 옥녀자에게 물어 말함이 있었다. 뭐, 그럴 필요 없죠. 물어 말했다. 물어 말하기를. 그냥 옥녀자에게, 예, 물었다. 예여식, 예화식, 밥, 음식이죠. 예의와 음식이 숙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하니까, 왈, 예중. 예가 중요하다. 옥녀자는, 조서에 나오죠. 임은 국명이라, 나라 이름이고, 옥녀자는 명년이니, 맹자 제자라, 맹자 제자입니다. 맹자 제자한테 이제, 임나라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예가 중요하다 하겠지요. 그 다음에, 생여예 숙중고, 또 색과, 여색하면은 뭐 여색, 보통, 아니면 뭐 결혼하는 거, 우리 책에는 뭐 결혼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색과 예가 숙중, 어느 게 중요합니까? 하니까, 이민이 부문여라. 임나라 사람이 다시 물었다. 해가지고, 오할. 왈은 막 옥녀자 왈이겠죠. 예중도 예가 중하다. 당연히 그렇죠. 하니까 왈. 이의 식적 기이사하고 불일의 식적 득식이라도 필이의 호화 이렇게 묻습니다. 이의 예로서 먹으면 기이사 굶주려서 죽고 또 예에 따라 가지고 예절을 맞게 하려면은 그러면 굶주려서 죽고 불일의 식 예로서 먹지 않으면 득식 먹을 수 있더라도 필일의 호화 반드시 일에 요도 써 있죠 예로서 하다죠 예로서 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죽을 지경이다 이 말이죠. 지금 딱곧 죽을 경우, 그밥한 그릇 안 먹으면 지금 죽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지금 해당되는데, 그 사람도 그러면 예로서, 그 예를 따져서 먹어야 되느냐. 자, 이렇게 묻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계속 묻습니다. 친형적 부득처하고, 불친형적 득처라도 필친형호와, 친형은요, 주석 없네요. 그 친히 맞아들인다 하는 건 이제 신부를 맞아들일 때그 절차죠. 그 혼례 절차대로 요즘 같으면은 뭐그 예식장에서 뭐 주례선생 모시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친형이라고 보면 되겠죠. 친형을 하면 부득처 처를 얻을 수 없고 그러니까 형편이 가정 형편이 좀 가난한 사람도 많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형할 정도 그런 형편이 안 되는데, 그러면은 친형을 하면은 장가 갈수 없고 이 말이죠. 친형적 득처라도 그러니까 친형을 하지 않으면 처를 얻을 수 있다 그런 거는 결혼할 수 있더라도 필친형과 반드시 친형을 해야 되는가? 무조건 그러면 친형을 해야 되고. 그럼 밥도 네, 지금 당장 죽을 판인데 그것도 예에 맞는 밥만 먹어야 되느냐 이렇게 예,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옥녀자 불능대하여 옥녀자가 대답을 못합니다. 불능대 대답하지 못하고 명이래 다음날에 지추 추나라로 갔다. 맹자가 초나라 사람이죠. 초땅으로 초나라로 가서 이고 맹자한테 이것으로서 맹자에게 고했는데 이렇게 이 질문을 받았는데 대답을 못 했습니다 했겠죠.
명절. 어답시야의 하율이요. 예. 답시, 답시. 이것을 답하며, 이것을 답하며, 하유. 하유는 하난지유라 그랬죠. 하난지유. 어려울란 갈지자 써가지고, 하유는 하면 항상 하난지유. 그러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는가? 이것을 답하며, 이것을 답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는가? 이게 뭐 쉬운 건데 왜 대답도 못 했는가? 이런 얘기죠. 하유는 불란냐라, 어렵지 않음이다. 불최기번이 제기말이면 방촌지목을 가사거워 잡느니라. 불최, 최자가 헤아릴최, 제일최, 헤아리다. 근본을 헤아리지 않고, 근본을, 이 주석에 보면 근본은 위하라 되어 있거든요. 아래를 헤아리지 않고, 제가절인에다 그 끝을, 그 말을 가절인 하면, 말은 주석에 보면 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밑은, 아래는 헤아리지 않고, 위만 가절인이 하면, 말이죠. 아래는 헤아리지 않고, 위만 가절인이 하면, 방촌지목, 방촌, 한치 나무를 가사고, 가하고 높게 할수 있다. 잡루보다 높게 할수 있다. 그러니까, 밑은 안 따지고, 위만 따져가지고 얘기한다면은, 한치 되는 나무를, 잡루보다 높게 할수 있다. 잡자가 멧봉우리 잠 되죠. 누는 누각, 다랑누. 그러니까 잡누 하면은 높고 뾰족한 누각 이런 뜻입니다. 한치 되는 나무, 아주 짧은 나무죠. 그거를 뾰족한 누각보다 높게 할수 있다. 그 누각 위에다가 갖다 놓으면은 높지요. 보는 위하, 여기서 말하는 보는 아래고, 말은 위상, 위다. 방촌지목은 지비하니, 방촌의 한치되는 나무는 지비, 지극히 낮으니, 유식색, 비유하다, 식색에 비유했고, 잡루는 누지 사산자니, 잡루라는 것은 누각이 높고 뾰족하여 산과 같은 것이니, 지고하니, 지극히 높으니, 예에 비유했다. 아주 높은 거는, 잡루는 예에 비유했고, 한치 되는 나무는 식색에 비유했다. 만일, 불취하지 않다. 아래의 평함을, 아래의 평평함을 취하지 않고, 이 승촌목을 한치된 나무를 승 올리다. 어디에? 잡루지상에, 잡루, 누각의 위에, 뾰족한 누각의 위에 승 올리면, 촌목반구하고, 촌목이 한치되는 나무가 도리어 높고, 그 나무를 누각 위에 넣었으니까 높고, 잡루반비의이니라. 잡루는 뾰족한 누각은 도리어 낮다. 밑이 중요한 거지. 끝만 갖다가 이렇게 비유할 수가 없는 거다. 금중어 익자는 기위 일구금 우지 위젤이요. 금중어 우자는, 금이 쇠가 무겁다. 깃털보다. 쇠가 깃털보다 무거운 것은 어찌 이것을 말하겠는가? 일구금 과죠. 뭐 명사를 연결한 접속사니까.
한국의 국어 예. 그 갈고리 구자죠. 갈고리 한 갈고리 하나의 쇠와 일여우 한 술의 깃털을 말한 것이겠는가? 요 윗자가 요즘 두번 나오죠. 요 뒤에 있는 거는 잘못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가 한 번만 나오면 되는데 앞에나 뒤에나 한 번만 나오면 되는데 지금 두 개. 예,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쇠가 깃털보다 무거운 것이 어찌, 예, 한 갈고리의 쇠와 한 술의 깃털을 말하는 것이겠는가? 구는 대구야라 되어 있죠. 대구. 대는 흑대의 갈고리. 근데 흑대에는 그 쇠가 있다 아닙니까? 쇠붙이. 그걸 얘기합니다. 구는. 그거는 가볍지요. 가볍고, 그리고 한 술에, 깃털은 가볍지만 한 술에는 무거울 거 아닙니까? 근본증이 대구소라. 쇠는 본래 무겁고, 무거우나 해야 되지. 무거우나, 대구는 혁띠에 있는 그 쇠는, 갈고리, 혁띠에 있는 갈고리는 작다. 그러므로 경 가벼우니 그러니까 쇠지만은 혁띠에 붙어 있는 거는 가볍지요. 가벼우니 유 비유했다. 예유경어 식색자요. 예는 유자 걸면 되죠. 예는 뭐한 것이 있다. 경어 식색. 식색보다 가벼운 것이 있다. 얘가 물론 중요하지만은 식색보다 가벼운 경우도 있지요. 이거는 안 먹으면 한 그릇 안 먹으면 곧 죽을 건데 이런 사람한테 먹여 줘야 되는 거죠. 그때는 얘를 따질 필요도 따지고 뭐 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우본경이 일려다라 고로 중하니 우는 깃털은 본래 가볍지요. 가벼우나 일려는 많다. 한 술에는 많다. 깃털이지만 한 술에 가득 실어 놓으면 그건 많지요. 고중, 그러므로 무거우니, 유, 비유했다. 식색이 유중어 예자니라. 식색이 예보다 무거움이 있음을 유자, 있는 것을 유, 비유했다. 취식지 중자와 여, 예지 경자이 빚이면, 여도 접속사지요. 식지중과 예지중을 취하여, 식의 무거운 것, 밥 중에서도 곧 죽어가는 사람한테 밥한 숟가락은 아주 무거운 거지요. 식지중자와 예지경, 예의 가벼움을 취하여 비교하면, 태시 식중이며 어찌 뿐시자지요. 어찌 뭐일 뿐이겠으며 식이 중하겠으며 어찌 식이 중할 뿐만이겠으며 이든 식이 당연히 중하지요. 중하겠으며 취하다 색지 중자와 여 예지 경자를 취하여 비유하면 말이죠. 색지 색의 무거움과 중함과 꼭 결혼을 해야 되는데, 예식장을 못간 사람, 그거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예식 없이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색지 종자와 예의 가벼운 것을 취하여 비지, 이것을 비교하면, 해시 색중이여, 어찌, 색이 중할 뿐이게. 뿐만이 겠는가? 예, 주석합니다. 예식, 친형은, 예와 식, 친형이라는 것은 예지 경자야요. 예의 가벼운 것이고, 기이 사이 멸기성과 부득처이 멸인류는 식지 중자여라.
비이사 굶주려서 죽고 죽어서 굶주려 죽어서 멸기성 그 생명을 여성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멸하는 것과 그러니까 그한 그릇 안 먹으면 죽는 것 그러면 생명을 멸하는 거죠. 그것과 부득처의 폐인류는 철을 얻지 못하여 그러니까 장가를 못 가지고 인륜을 폐하는 것은 식색지 중재라. 식색이, 이때는 식색이 아주 더 중요하죠. 더 무거운 것이다. 해치라는 것은, 해시라는 것은 유언 말하는 것과 같다. 하단, 어찌다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으니, 은, 뭐라는 말이다. 기상거현절하여, 그 서로의 거리가 현절, 멀현 멀절이죠. 멀어서 서로의 거리가 멀어서 부단유 경중지자 이의라. 예, 다만 있다. 경중의 차가 있을 뿐만이 아님을 있을 뿐만이 부단유니까 뿐만이 아니다죠.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만이 아님을 은 말한 것이다. 예, 그다음에 왕응지왈 가서 그에게 응하여 말했다 하는 거요. 응하다 하는 거는 우리 책에 대답하기를 돼 있잖아요. 대답하기를 그러니까 대답할 응입니다. 응이 예, 응할 응, 대답할 응 여기서는 대답할 응입니다. 가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형지비 탈기식적 득식하고 진, 비틀진이죠. 형지비, 형의 팔을 비틀어서 탈지, 예, 그것을 빼뜨려서 먹으면, 팔을 비틀어서 그것을 빼뜨려서 먹으면 득식, 먹을 수 있고, 불진즉 부득식이라도, 비틀지 않으면 부득식, 먹을 수 없더라도, 즉, 장진지호와 장차 그것을 비틀겠는가? 동가장이 누기 처자적 득체하고 유 넘다 동가장 동쪽 집의 담을 넘어서 동쪽 집뭐 동쪽 서쪽은 벤 의미가 있고 남의 집을 담을 넘어서 이런 얘기죠. 동쪽 집의 담을 넘어서 누기처자 끌루자지요 끌루 되지요 제방견 없어도 끌루자지요 제방견 없어도 끌루 성길루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동쪽 집을 담장을 넘어서 그 처자를 끌면 득처하고 끌면 득처, 예, 뭐 얻을 수 있고 아니면 장가 갈수 있고 해도 되겠죠. 근데 처자 해가지고 처할 처자 돼 있죠. 처자가 처할 처자인데 요거는 출처할 때 예, 출은 벼슬 하는 거고 처든 벼슬 안 하는 거죠. 집에 있는 거죠. 그 처자 요게 사전에 보면은 시집 가지 않고 있을 처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처자는 시집 가지 않고 있는 사람, 가지 않고 있는 사람을 끌어서 득처, 끌면, 억지로 끌고 오면, 뭐, 옛날 같으면 보상을 해가 오면 이 말이죠. 보상을 해가 오면은 득처, 결혼할 수 있고, 죠. 결혼할 수 있고, 예, 불루즉 부득처라도, 끌지 않으면 끌고 오지 억지로라도 보상을 해가라도 끌고 오지 않으면 부득처 아내를 얻을 수 없더라도 즉장 누지호화 호화하라 그러면은 장차 누지 그것을 예, 끌어오겠는가라고 하라 예, 주석갑니다. 진은
여야라도 있죠. 여. 비틀진. 여가 어긋날 여. 근데 밑에 보면 비틀여 돼 있죠. 비틀여. 보통 어긋날 여, 흐물 여로 많이 쓰이죠. 어긋날 여, 흐물 여인데 여기서는 비틀여입니다. 진은 여, 비틀진, 비틀여다. 예, 누라 하는 것은, 예, 끌루, 누라는 것은 견, 예, 끌견제죠. 끌루는 끌견이다. 처자는 처녀야라 되죠. 처자. 처하는 사람은, 처한다. 처하는 사람은 처녀, 처녀를 말한다. 차이자는, 이두 가지는 예여식색이 계기 중자로 돼. 예와 식색이 모두 중한 것이로 돼. 이 이지상교즉 예 위우중이라. 아, 예. 로데 이지 이것으로서 이 이것으로서 상교 서로 비교하면 이것으로서 서로 비교하면 예위우중야라 예가 더욱 중함이 된다. 그다음에 차장은 은 이장은 말했다. 의리 사물이 기경중이 고유 대분이라. 의리와 사물이 기경중 그 경중이 고유 진실로 있다. 대분 큰 분별이 있다. 의리와 사물에는 경중의 분별이 있죠. 연 그러나 어기중 그 가운데에 우 각자 유 경중지별하니 그 가운데에 또각 스스로 유 있다. 경중의 분별이 그 가운데에서도 또 경중의 분별이 있으니 성현 어차에 성현이 여기에 착종 짐작하여 착종 착 밑에 보면 갈마들 착대죠 섞일 착종 종합할 종 모을 종 그러니까 착종 섞고 모으고 짐작 짐작은 그대로 요즘도 쓰는 짐작이죠 착종 짐작하여 성인이 여기에 착종 짐작하여 호발불차하시니 트럭만큼도 불차 차이가 없으시니 고 불금 화려하지 않다. 진실로 화려하지 않다. 왕척이직심을 하려하지 않고 왕척 한자를 굽혀서 직심 이 심자는 한길심이죠. 한길심 한길을 편다. 한자를 굽혀서 조금 굽혀가지고 한자를 많이 펴는 것 그것을 왕척직심을 화려하지 않고 미상 교주의 교슬이라 또 일찍이 화려하지 않다. 교주 아교로 붙이다. 아교교 아교로 붙이다. 주 기러기 발 주자죠. 아 기러기 발을 아교로 붙여서 조 고를 조 비파를 고른다. 비파를 연주한다. 비파를 연주하려면은 기러기 발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고를 딱 악교로 붙여보면 왔다 갔다 못 하니까 연주가 잘안 되지요. 그러니까 교주 고슬 이거는 뭐 융통성이 없는 거를 좀 얘기하겠죠. 예, 요 역주일 있네요. 역주일 교주의 조슬 안족의 풀칠하여 고정시키고. 비파나 금은고 줄을 고르는 것을 이르는 바 안족을 고정시키고 탈 경우 음절이 조정되어 소리의 높낮이나 청탁이 없으므로 곧 변통할 줄을 모름을 비유한 것이다 되죠. 이건 네? 경무타로서는 근도를 쓸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뭐 그런 얘기하고 근도보다 그냥 융통성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요게 왕척이 직심 그는 거는
등문공 하 1장 240페이지에 한번 나왔습니다. 240페이지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뭐 240페이지 전에, 진대왈 불견제후의 약소연하니이다. 금 일견제하시면 대즉 이왕이요 소즉 이편이다. 지지왈 해가지고 왕척이 즉시 한자를 굽혀 한기를 편다. 그런 말이 있는데, 예, 의약 가위아로소이다. 예, 여기서 요 옆에 페이지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그다음에 소위 단지를 일시어 이지 당연 이의니라. 소위 뭐 하는 것 결단하기를 예, 일시어 예. 이지당연 한결같이 본다. 어디에 이지당연 이지의 마땅히 그러함을 볼 뿐이다. 이의가 뿐이다니까 이지의 마땅히 그러함을 볼 뿐임을 이런 한결같이죠. 한결같이 예, 예, 이치의 당연함을 볼 뿐임을 예, 은이 여기까지 맨 처음에 은이 있는 게 예, 여기까지 오네요. 소위 단지 결단하는 것이 예, 그렇다. 그럼 2장 하겠습니다. 조교문할 조교가 물었다. 인계 가위위 요순이라 하니 유제일까? 맹자왈 연하다. 조교가 조교라는 사람이 물어 말했다. 예, 인계 가위위 사람은 모두 가위위 될 수 있다. 요순이 될 수 있다 하니 유저 저가 끝에 오는 지호지요. 유지호.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하니까, 맹자왈 연, 그렇다. 조시왈, 조교는 조군지 제야라. 조교, 여기서 말한 조교는 조나라 임금의 아우다. 인계 가이위 요순은 사람은 모두 가이위 될 수 있다. 요순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의고어나 혹 맹자 소상은냐라. 의는 혹 뭐 의심하건대 아니면 혹은 해가지고 뭐인 듯하다 하면 됩니다. 의 예. 아마도 해도 의심하건대 고어이거나 혹 맹자가 소상은 일찍이 말한 바인 듯하다. 예, 교는 들었다. 문왕은 10척이요, 탕은 9척이라 하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왕은 키가 10척이고, 탕왕은 9척이라 하니, 금교는 9척 사촌이 장이로되, 그러니까 지금 교, 나는, 조교니까. 문왕은 키가 열척이고, 탕임금은 9척인데, 나는 지금 9척 사촌으로서 크다. 사촌 2장. 9척 사촌으로서 크다. 그 정도 나도 키가, 그 훌륭한 임금만큼, 키는 큰데, 식속 이이로니 식속 곡식을 먹다죠. 곡식을 먹을 뿐이니 여하즉 간이 있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지금 밥만 축내고 있는데 문왕 무왕은
나는 그 문왕보다는 키가 작아도 당인 것보다는 키가 큰데 반만 총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조교 묻냐라. 조교가 물었다. 곡식을 먹을 뿐이다. 그런 것은 은 무타 재능이라. 무타 다른 재능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왈 맹자왈이죠. 하유어시리요. 해유 어찌 있겠는가? 어찌 있겠는가? 어시 여기에 있겠는가? 어찌 여기에 유는 달려 있다고 해석할 경우도 많죠. 어찌 여기에 달려 있는가? 역위지이의니라. 위지 그것을 하다. 이의는 뿐이다니까. 그것을 할 뿐이다. 유인어차하니 유인 여기에 사람이 있으니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역불능성 일필추적 위무력이니요. 어떤 사람인데 역힘이 불능성 힘이 이길 수 없다. 일필추를 이길 수 없다. 일필추 추가 새끼추 되죠. 병아리추도 되죠. 병아리추. 힘이 병아리 한 마리를 이길 없으면 위 되다. 무력지인이 된다. 무력인 힘이 없는 사람이 되죠. 병아리 한 마리를 못 이기면 그건 힘없는 사람이죠. 그다음에 금왈 그 백균적 이제 말하다 그 백균을 든다 하면 백균을 균이 30근 균이죠. 30근 균이니까 100근이면은 3000근입니까? 그 300균을 들을 수 있으면 위 되다. 유력인 힘이 있는 사람이 되니 연적 그 오학지임이면 그런 저그 오학지임 짐임자죠. 오학의 짐을 들수 있으면 시역 오학이의니라. 이것은 또한 오학이 될 뿐이다. 오학은 여기 밑에 주석이 나오죠. 주석이 나오는데 아주 힘센 사람이 오학이죠. 부인은 기이 불성위 충절이요. 요도 이의 유비죠. 사람이 어찌 A를 B로 여기겠는가? 불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근심으로 여기겠는가? 불위의인이라. 불위하지 않을 뿐이다. 힘이 없더라도 조금씩 자기 힘껏 하면 되죠. 이길 것을 불성을 근심하지 말고 뭐든지 조금이라도 해봐라 이런 얘기죠. 필자는 본작 그 필하니 본래 본에는 작 필이라고 되어 있다. 필. 요 필자는 지보리 필이죠. 요 필자는 지보리. 본작 필 해가지고 일 보겠습니다. 요일 있죠. 밑에 역주 일 보겠습니다. 필자 본작 필 해가지고 필자는 요 본이 일본에는 필로 되어 있다고 해석하기도 하고 되죠. 그러니까 본요 본자를 일본 이렇게 해석하기도 한다 이 말이죠. 어떤 본에는 필로 되어 있다 해석하기도 하고 자본에 필로 되어 있다고 해석하기도 하나. 자본은 자전. 어떤 책에는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이 본을 그러니까 요또 자전에는 이렇게 또 해석하기도 한다. 하나 문법상 모두 명확하지 않으므로 우선 위와 같이 해석하였다. 예기 공내하의 주에는
목으로 읽는다, 지보리 목, 목으로 읽는다 하였고, 사계는 은혜의 벽길필로 되어 있는데, 이는 옳지 않다 하였다. 이에 대하여 호사는 압으로 쓰면 은혜가 옳고, 목, 지보리 목, 목으로 쓰면 사계가 옳다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필자는 본작필. 일본에는 필로 되어 있으니 아비아라, 오리압이다. 그러니까 여기 오리 새끼, 이런 얘기죠. 종생작필하니, 종생, 생략을 따라, 생략을 따라서 작필, 필로 썼으니, 얘기에 설, 필위목이시여라. 얘기에 설명하다. 필이 목이 된다고 설명한 것이 이것이다. 오학이라는 사람은 고지 유력이냐니, 옛날 유력인 힘이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니 능거이 천균하니라. 능, 거이, 들어 옮기다, 들어 옮길 수 있다. 천균, 천균을 들어 옮길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서행후장자를 위지재요, 일행선장자를 위지부재니, 서행후장자, 서행, 천천히 걸어서 후 뒤처지다, 장자, 장자보다 뒤처지는 것을 위지재, 그것을 일러 재, 공경할 재죠. 공경한다 하고, 일행선장자를, 일행, 빨리 가서 앞서다, 장자를, 장자보다 앞서는 것을 위지, 불제, 부제, 공경하지 않는다고 하니, 부서행자란, 서행이라는 것은 기인 소불능절이요. 어찌 사람이 소불능제 할수 없는 바이겠는가? 천천히 가는 거, 그럼 천천히 가면 되죠. 어찌 사람이 할수 없는 바이겠는가? 소불이하니, 무한 바, 하지 않는 바, 하지 않는 바이니, 하지 않는 것이니, 요순지도는 효제이의니라. 요순의 도라는 것은 효제이니라. 요 두 가지가 요순의 도다. 그 다음에 주석갑니다. 진시왈, 효제자는, 효제라는 것은 인지, 양지, 양능, 자연지 성례라. 사람의 인지, 사람의 양지 양능, 양지, 진실로 아는 거, 양능, 진실로 능한 거. 그러니까 본래부터, 하늘로부터 받은 게 양지, 양능, 다 하늘로부터, 본래부터 있는 거, 본래부터 있는 양지 양능, 양능으로 자연지 성, 자연의 성이다. 저절로 그러한 본성이다. 요소는 일륜지지로되, 일륜의 지극한 지극함이로되, 역 솔시성이니, 또한 솔 따르다, 시성, 이성을 따라 쓸 뿐이니, 기능 가 호말어시제리요. 어찌 능이 가 더할 수 있겠는가? 호말, 호말을 털을 끈 만큼을 더할 수 있겠는가? 어시 여기에 털끈 만한 것도 더할 수 있겠는가? 양시왈, 요순지도 대의로되, 요순의 도가 크되, 이 소위 위지, 소위 뭐 하는 것, 아니면 이유 해도 되고, 위지, 그것을 하는 것은, 그것을 하는, 아니면 이유는 해도 되죠. 그것을, 요순의 도는 크지만은, 그것을 하는 도는, 그것을 하는 소위, 이유는, 내, 재, 부, 행지 질서지 간이요. 바로,
있다, 달려 있다. 저 행지, 질서, 행하고 그치는 것을 질서, 빨리하고 늦게 하는 사이에 있을 뿐이고, 다시, 예, 행과 질을, 예, 질서, 빨리하고 천천히 하는 사이에, 달려있고, 아니면 있고, 있지 않다. 심고 난행지사야 얼마나 비유 있지 않다. 심고하고 매우 높고 난행지사 난행 행하기 어려운 일에 있는 것이 아니건만은 예 백성이 그 일용이 부지인이라 백성들이 모두 대개 일용 나날이 서면서 굳이 모를 뿐이다. 예, 그 다음에 자복 요지복 하며 송 요지언 하며 행 요지행이면 시 요이의요. 자는 이인칭이죠. 당신이 그대가 복 입다. 요지복 요임금의 옷을 입으며 송 외우다. 요지은 요임금의 말을 외우며 행하다 요지행 요임금의 행동을 행하면 치요이요 이것은 요임금일 뿐이고 자 복걸지복하며 당신이 복 입다 걸지복 걸임금의 옷을 입으며 송걸지언하며 송 외우다 걸임금의 말을 외우며 걸지행이면 행하다. 걸임금의 행동을 행하면 시걸이의인이라. 이것은 걸일 뿐이다. 폭군인 걸일 뿐이다. 뭐라는 말이다. 윗선 위약이 계제제아이라. 윗선 위약. 선을 하고 위약, 악을 하는 것이 계제 모두 있다. 제 나에게 있을 뿐이다. 조교지문 하면 상으로 하면 자세할 상이죠. 자세할 상인데 요 양으로 발음하면 거짓 양 그렇죠. 상 자세하다. 조교의 질문을 자세히 하면 자세히 살펴보면 말이죠. 철루 추솔하니 철루하고 청근하고 루 비루하고 청근하고 비루하고 추솔 거칠 소리죠 거치니 근데 조교의 질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청근하고 비루하고 거치니 필기 진연지시에 반드시 그가 나아가서 아래는 때에 예모의관 언동지간에 예모와 의관 말하고 움직이는 사이에 다 불순리라 불순 많다 순리를 따르지 않음이 많았다 고 그러므로 맹자고지 여차양절운이라 공작에서 고지 그에게 고해주다. 이와 같이 양절, 이와 같은 두 가지 절을 고해주신 것이다. 그 다음에 왈. 교 득현의 추군이면 가이 가관이니 원유이 수업의 문 하노이다. 그러니까 조교지요. 교가 능현의 추군. 득이 능이나 덕이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득현 뵐수 있다. 추군. 추나라 임금을
뵐 수 있으면 초나라 임금을 만나면 이 말이야. 초나라 임금을 만나면. 아, 그러니까 이 조교는 뭐라고 돼 있었습니까 아까? 조교는 예, 조군지 제야라 돼 있죠. 조나라 임금의 동생이죠. 조나라 임금의 동생이니까 아, 조나라도 물론 작은 나라겠지만 이 초나라 맹자 고향인 초나라도 부영국이죠. 노나라 부영국이죠. 자그마한 나라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그 조교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가 저가 예, 득현의 축은 초나라 임금을 예, 만나뵈면 만나뵐 수 있으면 그 왔으니까 만나겠죠. 임금을 가이가관이 가이가 빌릴 수 있다. 관 예, 관사를 빌릴 수 있으니 원유이 수업음은 하노이다. 원컨대 유하여 머물러서 수업 음은 문화에서 머무르면서 문화에서 수업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당신 나라 임금을 만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 권력을 좀 과시하는 거죠. 맹자는 그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가관 이후에 수업하니 가관 관사를 빌린 이후에 수업하니 우 가견 아, 또 가견 볼 수 있다. 기 구도지 부독을 볼 수 있다. 구도지 부독 도를 구함이 부독 독실하지 않음을 볼 수가 있다. 예. 월 부 도 약대로 연하니 기 이 난지제리오 구는 바로사고 도는 약연 뭐와 같다. 약연 뭐와 같다. 도는 대로와 같다. 도라 크는 것은 큰 길과 같으니 기 이 난지제리오 어찌 알기 어렵겠는가. 도라 크는 것은 쉽다. 알기 어렵겠는가. 인병 불구이니 사람이 병통으로 여긴다. 불구 구하지 않은 것을 병통으로 여길 뿐이니 자귀구지면 당신이 돌아가서 구하면 그것을 구하면 그 도를 구하면 여사가 있다. 남은 스승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한테 배울 필요 없다. 아 그러니까 바로 이제 배우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당신 나라 임금 만나가 아, 그러면 임금이 내한테 관사를 하나 줄 거니까 그러고 난 이후에 당신한테 배우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맹자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돌아간 이후에 구하면 남은 스승이 많다. 내한테 안 와도 다른 사람한테 배울 사람은 많다. 이제 이런 얘기죠. 예, 주석합니다. 은 도 부난지하니 예, 불난 어렵지 않다. 알기가 도는 알기가 어렵지 않으니 약 귀구지 사친 경장기간 저 예, 만약 돌아가서 구하다 사친 경장의 사이에 예, 서 구하면 성분지 내에 만리게 비하여 성분의 예, 성분 예, 본성 분수 이런 뜻이죠. 본성과 분수의 사이에 만리 개비 만 가지 이치가 모두 갖추어져서 수처 발현하여 수처 따르는 곳마다 발현하여 나타나서 예, 무불 나님이 없다. 가사 스승 삼을 만한 사람 삼지 않음이 스승 가사는 스승 삼을 만하다죠. 스승 삼을 만하지 않음이 없으니 예, 불필 유차이 수업내라. 반드시 뭐 할 필요 없다. 유차 여기에 머물러서 수업할 불필 필요는 없다. 조교 사장질에 기부지하고 조교가 사장질에 장을 섬기는 예
어른을 섬기는 예가 이미 이르지 않고 구도지심이 우부독이라 도를 구하는 마음이 또 불독 독실하지 않았다. 오, 그러므로 맹자 교지 교제하시고 맹자께서 교지 예, 가르쳤다. 가르치기를 효제로서 하고 요 서의자가 뭐 로스하다 이게 서의자가 동사입니다. 맹자가 교지 가르치기를 효제로서 하고 이 예, 불용기 수업하시니 그리고 용납하지 않았다. 그 수업 그가 수업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니 게 예, 공자 여력학문지요 역불설지교회야 신이라 해가지고 공자 여력학문지 해가지고 일리지요. 일 보면은 여력학문 여력은 여가를 가리킨 것으로 논어학이 6장에 행하고 여력이 있으면 이용하여 글을 배운다. 행유 여력적 이 학문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불설지 교회, 예, 불설지 교회, 이거는 2번이죠. 예, 불설은 예, 좋게 여기지 않아 거절하는 것으로 불설의 교회는 잘못을 저지른 상대방을 좋게 여기지 않아 거절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함을 뜻하는 바 본편의 마지막 장에 보인다. 그래가지고 요 마지막 장 예, 고자하 16장에 525페이지에 한 나옵니다. 그것도 공부를 하고 예, 오늘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